이거를 신뢰하고 이거를 신뢰하지 않는 줄 알아내는 게 적절한 질문입니다. 우리는 항상 신뢰의 소년자입니다. 서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끼고 함께 있으면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. 신뢰가 없다면 우정도 친구 인마와 스페인의 한 마을에서 텐트를 치고 밤을 지새우던 그날도 아름다운 신뢰가 없다는 시간입니다. 말이 필요 없었다. 우리를 감싼 고요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아늑했고 넌 난 믿을 수 있어? 우정의 깃털이 되는 그 질문엔 말 없는 대답만이 없다. 쏟아진 듯 하늘을 수놓은 빛, 소나무 향기와 바다는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우려 가득한 분위기. 서로를 더욱 많이 알기 위해 억지로 말을 늘어놓을 필요가 없다. 어쩌면 이것이 친구에게 들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일지도 모른다. 신뢰가 가득한 장면이 불안으로 뜨거워진 머리를 신뢰했다. 나는 내 친구와 갑자기 스페인에 나타났던 그 수많은 생각하는 온몸에 도움을 열쇠를 줄 테니까 나오는 동안 아무거나 이용해. 친구가 휴가를 가면서 그거를 담아. 그녀의 신뢰는 물질적인 것이 나를 더